빠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스천할랄 엔진 들어간 비행기입니다. 아까 그 비행기는 엔진이 터보프룹 엔진인가 뭐 그건데 그 팬을 터보 팬 자체를 돌려주는 동력을 에스천할랄 엔진으로 돌린대요. 그래가 잘 들어보면은 에스천할랄 엔진 소리가 들려요. 하이 RPM 치는 소리가. 페이는 도요타가 원래 야마하고 좀 많이 그게 있었죠. 야마하에서 엔진 만들어준 게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야마하에서 엔진 만든 거는 옛날 포드 토러스. 이거 옛날 포드 토러스. 이거 야마하 엔진. 94년식 포드 토러스 소호. 이게 SHO 모델이 고성능 모델이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XC90 V8. 이것도 야마하 엔진. 야마하에서 만든 엔진입니다. 같은 요것도 같은 엔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엔진, 이거 하치로코에 들어가던 이 엔진도 야마하 손을 거쳤다고, 야마하 관계가 야마하 무든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야마하 묻은 엔진입니다. 야마하 도요타에서 야마하 묻혀놓은 엔진이에요. 따블랩님. 그래서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라 하는 거예요. 야마하 문친 엔진이라니까. 이거 야마하 묻어서 그래요. 되는 소리가 안 들리죠. 띵동 띵동 띵동. 이것도 야마하 묻은 차죠. 자신 없으면 사이드가 안전빵입니다. 나무 깎는 회사가 프로펠러 만들. 아니 뭐 근데 농어도 처음에 방적기로 시작했고 도요타도 처음에 방적기 기계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역시 해상 운송 불안정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그 이후에 회사에서 공급받는 순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없으면 맥도날드 갈 일이 없는데 그래 보마. 네 감자튀김 대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자 코인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막 한 말씀 하시네. 감자 튀김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아, 이거 맥도날드에서 감자 튀김 없으면 이거 좀 곤란한데. 어이, 참. 자, 어쨌든 간에. 그죠? 네. 슬슬 방송을 이제 종료를 할까 싶은데 우회했으면 좋겠습니까? 벌써 2시간 넘었습니다. 감자튀김은 해먹는 것보다 저 사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맥도날드 금방 티 갖는 거.
소금 한 개도 없이 그냥 주세요 하면은 금방 티 가는 맥도날드 시발시발 그리면서 티가 줍니다 애들이. 어 저는 아직 괜찮아요. 어 펩사님도 계셨군요. 네, 뭐 일단은 오늘은 슬슬 이제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지어야 안 되나 싶었습니다. 네. 아유 뭐 피곤하신데 늦게까지. 예. 어디 아 그 아까 전에 지하주차장 전소 예 봤습니다. 그 출장 세차 그분 큰일 났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목요일날 방송 킬 예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방송을 뭐 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켤 수도 있고 내일 안 켜고 모레 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편안한 밤 되시고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바.